스카우트 젠버리 한국 대원들이 천태종 분당 대광사를 방문해 4박 5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대광사에는 핀란드와 필리핀 젠버리 대원들도 방문해 직접 종을 쳐보고 절하는 법도 배우며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양 최대 미륵대불의 자비로움을 자랑하는 천태종 분당 대광사. 스카우트 젠버리 한국대원 80여 명이 대광사를 찾아 4박 5일 동안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며 아름다운 산사에서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몸소 체험했습니다. 대원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사찰의 탄성을 자아내며 템플스테이의 중요한 숙소도 넓고 쾌적하다고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웅장하고 한국의 화려함, 아름다운 그런 것도 잘 나타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시설이 편안하고 냉난방 시설도 잘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웅장한 북소리에 매료된 대원들은 머릿속의 온갖 잡념들에서 벗어나 오직 북소리에 집중합니다. 타북이 끝나고 뒤이어 찾아온 명상 시간. 처음으로 심호흡하는 법을 배운 대원들은 긴 호흡과 쉼을 통해 불안했던 마음을 가라앉히고 치유합니다. 일단 북을 통해서 한다길래 되게 시끄럽고 약간 그 난잡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편안하고 그랬어요. 일단 심호흡 방법이랑 그런 것도 알려주시면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마음도 차분해지고 좋았어요. 젠버리 한국 대원들에 이어 핀란드와 필리핀 젠버리 대원들도 대광사를 방문했습니다. 주지 월장 스님과 신도들의 환영 인사를 받으며 대광사로 첫 입성한 핀란드, 필리핀 젠버리 대원들은 절하는 법을 배우며 한국 불교 문화에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예, 한국에 계시는 동안 많이 보고 느끼고 배우고 또 좋은 것들을 가슴에 많이 담아가서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돌아가셔서 훌륭하신 그런 사람이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핀란드와 필리핀 젠버리 대원들은 범종각에서 타종을 해보며 생전 처음 듣는 웅장한 소리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타종 체험이 끝난 핀란드, 필리핀 젠버리 대원들은 미륵보전 앞에서 한국 젠버리 대원들과 만나 악수를 나누며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상대 나라 언어로 인사를 건네며 국가를 넘어선 우애를 다졌습니다. 한편 천태종 총본상 구인사의 일본 젠버리 대원들이, 관음종 흑륜사에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각국의 젠버리 대원들이 방문해 사찰을 구경하고 범종도 쳐보며 한국 전통 문화를 느끼고 체험했습니다. 2023 세계 젠버리 대회가 조기 폐영으로 아쉬움을 남겼지만 한국 불교의 전통 문화를 체험한 시간은 또 다른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